안녕하세요. 따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지난번에도 올리고 싶었는데,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기침이 계속 나와서 찍을 수가 없어서 제가 못 올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더 예쁜, 좀더 마음에 드실 수 있는 엽서를 이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아, 예쁘죠? 저 개인적으로는 파란색 계열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약간 좀 싱그러운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파란색 이렇게 이용해서 엽서를 만들어 봤어요. 이번 엽서도 구독자님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이번 엽서지는 이렇게 직사각형 쓸 거고요. 제품은 이거예요. 제품 쓸 거고요. 여기 보시면 200g이 돼 있죠? 100장 들어있고요. 코아몽고에서 한 8,000원 정도 주고 구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많이 쓰긴 했는데 적게 썼나요? 이렇게 꽉 차게 들어있어요. 이 엽서를 가지고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엽서를 가지고 시작해 볼게요. 먼저 그리고자 하는 자리에 꽃의 위치를 이렇게 대강 잡아줄 거예요. 여기, 여기, 여기.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멈춰놓고 보시면 좀더 편하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가운데, 세 가지 큰 꽃만 잡아놓고 나머지는 그냥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사쿠라 고체 물감 48색 중에서 쓰고 있고요. 지금 쓸 색은 145번 색이에요. 자, 이거를 이용해서 먼저 꽃을 해볼게요. 원을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 이렇게 살짝 점을 찍어주시면 좀더 편하게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중앙에 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걸 하실 때 물량이, 그러니까 물감이 좀 너무 진하면 예쁘지 않거든요. 꽃은 좀 연해야 예뻐서 물을 좀 넉넉하게 해서 해주실게요. 이런 식으로 안을 메꿔주시고요. 워터브러쉬를 쓰실 때에는 꼭 옆에 물티슈를 두고 하셔야 돼요. 물 잘못 조절하면 좀 지저분하게 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메꿔주시고 돌려가면서 해주실게요. 아주 쉽습니다. 따라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벌써 한 송이가 완성이 되었죠? 너무 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또 밑에도 또 해볼게요. 물감 색을 좀 연하게 하시면 여기 이제 이쪽 부분에 보시면 꽃잎이 살짝 겹치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얇게 해서 연하게 올라가면 겹치는 부분도 예쁘게 나오니까요. 너무 진하지 않게 연하게 해주실게요. 요새 미세먼지도 정말 심하고요. 목 상태도 안 좋고 요즘에 또 소화가 잘안 돼서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또 화면 아래로 자꾸 내려가 버릴까 봐서.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예쁘죠? 또 이렇게 해볼게요. 정말 어렵지 않으니까요. 보시기에도 그렇게 쉽지 않으시죠? 아니. 어렵지 않으시죠? 죄송합니다. 상태가 안 좋아서 말도 막 혼나와요. 이렇게. 어저께는 날씨가 정말 좋았었는데.
연하게 해주시면요. 이렇게 마르면서 겹쳐지는 느낌이 정말 예뻐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꽃 세송이를 다 했어요. 금방 하죠. 그다음에 또 다른 색상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143번을 한번 써볼게요. 143번으로 이번에는 꽃잎을 했던 색깔보다는 좀 진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꽃이 좀 강조될 수 있도록 옆으로 이렇게 할 거거든요. 쭉. 해주시고요. 잎을 이제 그려줄게요. 또 그리다가 또 정신 팔려가지고 밑으로 점점 내려올까 봐서 이렇게 양쪽으로 아파 보니까요. 확실히 건강이 최고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독자님들께서도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곰돌이 엽서는 한번 만들어 보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주변 분들께 좀 드렸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해주셔서 정말 좋았거든요. 뭐 일일 특강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수업하시는 분들은 뭐 아이들 수업 있잖아요. 방과후 수업이나 그런 데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143번을 이용해서 칠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주었고요. 그다음에 좀 옆쪽에도 한번 해볼게요. 꼭 똑같이 안 하셔도 이렇게 응용해 보시면 좋으시니까요. 이쪽으로도 꽃잎도 한번 해보고요. 규칙은 없으니까요. 저의 작품들은 참고만 하시고 구독자님들 그 개개인의 장점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시고 그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쪽에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또 150번, 150번을 이용해서 이쪽이 좀덜 말랐기 때문에 이쪽 하실 때는 좀 조심조심 해주셔야 될것 같네요. 해주고 이번에는 약간 이번에도 오른쪽에 있는 것과 좀 같이 해볼까요?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쉬워요. 이렇게 엽서 그릴 때 장점은 엽서가 작기 때문에 편하신 방향으로 이렇게 종이를 자꾸 돌려가면서 하시면 좀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저 말고라도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진 영상들 보면 정말 다양하고 멋지게 활동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요. 많이 보시고 참고하셔서 이렇게 반복해서 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좀 연한 색을 이용해서 해볼게요. 아까 처음에 썼던 145번에 화이트를 좀 섞어서 연하게도 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묶은 부분이 올 거기 때문에 표시를 살짝 해두면 좋겠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안 좋아가지고
이해 좀 해주세요. 이번 잎은 약간 좀 끝이 뾰족하게 해서 이런 잎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요. 색은 우리들의 자유니까요. 원하시는 색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늘색도 들어가니까 예쁘네요. 그리고 이쪽에도 사이에 좀 약간 비어 보이니까요. 꽃 줄기도 약간 이렇게 그려주고요. 이쪽 줄기. 이렇게 해주시고요. 왼쪽에도 또 한번 해볼게요. 왼쪽에는 열매 같은 느낌으로 해서 살짝 넣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썼던 색들을 화이트하고 이렇게 살짝 해석을 하신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약간 이번에는 열매를 해서 그냥 동글동글하게 해주신 다음에요. 약간 가지 부분을 해주시면 돼요. 파란색은 좀 시원하고 좀 싱그러운 느낌이 나서요. 그래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파란색 계열 아주 좋아합니다. 구독자님들께서도 파란색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쪽에도 열매를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몇번 보시다 보면 이게 금방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꽃 중앙이 다 말라서요. 가운데 술 부분에 점을 찍어서 술처럼 보이게 해볼게요. 찍었어요. 여기 가운데에 여기 살짝 비어 보이죠? 이렇게 비어 보이시는 부분은 채우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손 여기 잡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 해볼게요. 또 그냥 이 모양님 그대로 그냥 색칠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 위에는 가지들이 약간 좀 밑으로 내려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줍니다. 짠! 꽃다발이 되었어요.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쿠레타키 붓펜을 이용해서 글씨를 써볼게요. 쿠레타키를 쓴 후에 중간에 행복이라는 글씨는 좀 전에 썼던 파란색 물감을 이용해서 할 거거든요. 오늘의 문구는 날마다 행복한 하루라는 문구를 써볼 거예요. 자, 그럼 써볼게요. 날마다 그다음에 행복. 물기를 좀 있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중간에 이제 포인트로 약간 어두운 색깔을 글씨에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물기를 좀 있게 하셔야 좀 번짐이 있기 때문에 물기가 좀 있는 상태로 하겠습니다. 행복한 행복 먼저 써볼게요. 써주시고요. 진한 색으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번져나가도록 끝부분을 살짝 이런 식으로 눌러줄게요. 다음에 복자를 써보겠습니다.
행복한? 원래 엽서보다는 처음에 만들었던 것보다는 살짝 글씨가 작아졌는데요. 작아도 괜찮은 것 같네요. 행복한? 써주신 후에 진한 색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찍어주세요. 자, 행복이라는 글씨를 쓰셨으면 연달아서 이제 붓을 이용해서 써볼게요. 날마다 행복한. 그다음에 하루. 아, 루가 밑으로 살짝 내려서 제가 써서 영상이 내려갔어요. 죄송합니다. 주의를 했는데도 쓰다 보니까 맘대로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행복한 하루, 날마다 행복한 하루라는 글씨를 써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면을 해본 거고요. 그다음에 입체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그리신 후에 가위로 오려내세요. 오려내신 후에 폼보드로 된 양면 테이프가 있거든요. 그것을 뒤에 붙여서 붙이시면 돼요. 그리고 하기 싫은 걸 해야 하고 싶은 걸 한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예요. 이렇게 입체로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입체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그림을 그대로 오리셔서 뒤 양면 테이프를 붙인 후에 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예쁜 엽서를 만들어 봤고요. 그냥 평면 엽서, 그다음에 이렇게 입체 엽서 두 가지를 이렇게 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좀더 예쁜 엽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참 새로 구독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따쟁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구독자님들 사랑합니다.